감사합니다. 스텔라 장 라이브였습니다. 블루톤스 핑크 했는데 진짜 봄이 온 것 같죠, 스튜디오에. 네. 목소리에 꿀바른 듯.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제가 진짜 음악을 중간중간 좋은 부분마다 하는 버릇이 있는데 네. 소리가 계속 나올 뻔했어요. 그래서 문치 씨 리액션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7448님이 주셨어요. 아. 진짜 리액션이 우리는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게 또 라이브의 묘미는 리액션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살잖아요. 아, 우리가 리액션 진짜 또 여왕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오늘의 저의 이 라이브를 완전하게 해주는 문치 씨. 그, 네. 아, 진짜 너무 잘 스튜디오 어울리고. 스튜디오 1열 앉아있습니다. 네.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너무 좋아. 예, 여러분 라이브였고요. 문치님, 이번에 영케이님과 콜라보하면서 에피소드 있나요? 박세리님 질문 주셨는데 이분께 아.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아, 영케이 씨도 곡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죠? 아, 그쵸. 어떻게 만남이 성사가 된 건가요? 옛날에 저희가 이제 아이돌 시절에 예. 아이돌 시절에 아이돌이 많이 나와서 하는 라디오가 있었는데요. 예, 예. 그 아이돌이 나와서 하는 라디오에서 뵀었고요. 그때 예. 서로 알고 있었어요. 영케이 씨 노래 너무 잘하시고 예. 영케이 씨도 저를 알고 계셨고 예. 그래서 나중에 작업 한번 이렇게 약간 이런 스타일로 예. 연락처를 교환했다가 예. 이 곡을 제가 원래 써놨었는데. 뭔가 어울리는 가수분을 찾고 싶어가지고 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리스트에 있다가 형케이 이렇게 하고 전구가 찾았다. 딱 이렇게 삥 하고 뜬 거예요. 그렇죠. 바로 전화를 했어요. 바로 전화를 해서 혹시 데모도 받으십니까? 했는데 너무 좋네요. 곡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곡을 안 보냈어요 아직. 안 들었는데. 너무 좋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데모를 받는다는 것은 접수를 했고 예. 그래서 네 한번 들어보시라고 예.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이러셔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갖고 성사된 거네 이 음악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도 이번에 꼭 들어보셔야 된다 예. 이거는 그쵸. 그리고 심지어 뉴트로도 아니에요 예. 라고 했더니 예. 뉴트로가 아니에요? 더 좋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방문치를 믿고. 네, 그래 당신이잖아. 약간 그래, 이런 말을 맞아. 해주셨어요. 그냥 들어보나 마나 방문치. 그렇지. 방문치 이름이 그냥 곧 음악이다. 뭐 이런 의미였겠죠. 네, 그렇게 너무 저를 믿고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들은 후에도 마음에 드셔가지고 작업이 잘 성사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